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플로 그리고 빅톤과 함께합니다. 최 플레이리스트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에서 쿼카와 그레데이션을 맡고 있는 승식입니다. 빅톤에서 키와 전주사람 맡고 있는 병찬입니다. 하이플로 하트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볼록한 뱃살과 상큼하게 미소를 갖고 있는 세준입니다. 랩과 락스타를 맡고 있는 한세입니다. 락스타. 네, 안녕하세요. 이번 활동에 뒷머리, 붙임머리와 그리고 또 색다르게 상처를 내서 활동할 허찬입니다. 빅톤에서 영앤리치를 맡고 있는 수빈입니다. 와, 부럽다. 야. 바로 지난 5월 31일 빅톤의 7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야, 네. 저희가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앨범 설명서를 직접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직 플로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트랙부터 한 곡씩 소개를 해볼 건데요. 빅톤의 카오스 리스닝 가이드집. 자, 1번 트랙이자 2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스투피 더 클락 저장할게요.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에게 시간을 주체하게 되어 과감하게 전하는 메시지와 이제 사랑을 빗대어 표현한 곡입니다. 세준씨, 네. 왜 왔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6년차 활동을 하면 머릿속에 이제 알파고처럼 주줄주줄 나오는 이런 시스템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앞에 네. 써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목 스투피더 클락이에요. 굉장히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렇죠,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밤 시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네. 뭔가 약간 좀 몽환적이고 고혹하지 않나. 스투피드 클락이라 바보 시간? 멍청한 시간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럼 이번에 녹음하면서 아 이거 진짜 다시 할게요 하면 또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한 그런 파트나 곡이 있나요? 흐르는 시간 그 방향 따라 거기가 약간 랩 같으면서도 노래 같은 파트인데 흐르는 시간 그 방향 따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다시 할게요 라는 말을 정말 거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랩과 노래 중간 사이고 네. 섹시한 느낌을 조금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곡은 밤 몇 시에 어울리는 곡 같나요? 아 이거를 저는 네가 생각나 새벽 2시에서 2시. 4시 네. 곡 자체가 네. 뭔가 베이스라든가 굉장히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예. 좀 작게 깔아놓고 들으면은 되게 뭔가 묘하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때 시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서 6시 아침이 찾아온다는 가사가 있고 무드 자체가 새벽 밤, 늦은 밤, 깊은 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침이 밝기 딱 그 전에 새벽 느낌. 두 번째 트랙 보니 앤 클라이드 저장할게요. 결정된 미래를 받아들이며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나간다는 빅톤의 청량한 이제 빌런의 이미지를 담아낸 곡이고요. 아, 세준 씨 이거 외웠어요? 아니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네, 그리고 빅톤의 정말 보컬 이제 가창력을 좀 약간 되게 요구되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애드립이다. 와, 아, 이건 애드립. 잘했다. 와, 박수 한번 주죠. 하고 있었네. 다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었나? 이미지는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노래를 듣고 그러면은 그냥 아 잠깐만 이거를 말을 해놨어야 했나. 그러면은 그냥 말 안 해주면 안 돼요?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보니 앤 클라이드 딱 하니까 이 노래도 뭔가 좀 청량한 느낌이면서도 가사는 또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니죠. 뭔가 일을 저지르고 다 같이 뛰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네네. 저지른 일이 많아서 저런 생각을 못하는 건데 너무 많은데 네. 네. 뭐 너무 많아서 3번 트랙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노래 제목은 잉크입니다. 잉크 해주세요. 정말 너의 모든 것으로 내 전부가 채워진다는 이런 섹시한 가사가 아주 인상적인 곡이고요. 가다가도 이제 신호등 앞에 춤을 출 것 같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렇죠. 약간 딱 들으면 가슴 웅장해지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이 곡의 무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노력한 게 있다 하는 멤버 있나요? 섹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런 그 뭔가 보컬적인 면에서도 이제 시기 형이 호흡을 좀 많이 넣어라. 아, 그렇죠. 야하게 불러라. 제가 야하게 부르라고 했나요? 네. 아니요, 저는 야하게라는 좀 야하게 부르라 했잖아요. 이거 편집 없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야하게. 야 할 수 있게. 야 할 수 있게. 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비슷한 느낌들의 곡들은 거의 다 호흡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 노래가 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의 향기, 너의 색. 멤버를 채우고 있는 향기 그리고 컬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향기 컬러. 네. 병찬이 코튼 향이 납니다. 그리고 컬러는
검은색이 생각이 나요. 아니 코튼색의 검은색이요? 잠깐만 이유를 저도 듣고 싶어요.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우리 멤버들 중에서 흑발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 코튼 양을 생각하면 되게 하얀 색깔 다 이런 건 줄 뭐 흰색깔 핑크색을 생각했었는데 검정색이 나오니까 되게 그러니까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거죠. 아, 두 가지 매력. 네. 찬영 하면 일단 색부터 얘기할게요. 예. 빨간색이 빨강 뭔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쓰실 것 같은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그 백화점에서 그 날 것 같은 그런 냄새? 아,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에 빡 이거 맡아보세요 하면 시원한 그런 냄새. 나 예전에 꿈이 나도 정장 메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꿈이었거든 사실. 승신이 형 하면 떠오르는 향 황토방에서 아니 황토방의 그 숯불 향. 아 색깔은 갈색. 저는 이런 유니크함이 좋아요. 독보적이니까. 네, 그래 K감성 K감성. 네, 빅톤과 함께한 최애 플레이리스트 빅톤의 7번째 미니 앨범이죠. 카오스 저장 완료했습니다. 나이스. 다음 주 최애 플레이리스트도 빅톤과 함께합니다. 와. 저희 6명이 아주 고민해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최애 곡을 골라올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꼭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빅톤의 세준, 한세, 병찬, 찬, 승식, 수빈이었습니다. 안녕!